저희가 급하게 이 집회가 준비됐잖아요. 박영훈 목사님 책인데 버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신학을 안 했고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목사님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중반응 가운데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충만이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서 우리 그대로 그냥 따라가보자.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생명사역 목사님들이 생명사역 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뜨거웠던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기뻐서 펄펄 뛰며 성령을 받고 좋아했던 날들. 그런 우리가 어느새 정말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존귀하게 부르신 자들인데 어느샌가 목회가 영광이 아니라 짐이 되고 십자가가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월세를 감당해야 되고 고지서를 다 내야 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목회지 하면서 왔던 모든 시간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걸 좀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극하는 거 연습하는 거를 몇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저게 아니야. 저 옷, 저 책, 인정,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면 충분한데.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건데 종교의 옷을 입고 나갈 순 없잖아요. 그럴듯한 가운을 입고 이렇게 보라색, 빨간색 쇼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 종교적인 모든 옷들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가 나와 같은 형제다. 나와 같은 동질이다. 말할 수 있는 주님을 충분히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연극을 보고 우리 사모님 때도 대관식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화관 정말 예쁜 우리 사모님들 모습을 찾아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다들 공주처럼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 왕관을 쓰여주라고. 근데 왕관을 쓰려면 관문이 있어요. 그냥 써주지 않아요. 종교 옷을 찢으셔야 돼요. 이 주인공이 여자 때는 우리 신부라 그런지 예수님이 막 벗겨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신라 이 주인공이 자기 옷을 벗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합니다. 오늘 이 음녀와 음녀의 하수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음녀와 하수인들이 여러분들을 랩으로 감아드릴 거예요. 그 랩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우리는 비닐을 했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식탁으로 가더니 축 꺼내더니 이거 그러시더라고요. 투명해서 다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투명해서 내가 다 갖고 있고 할 수 있을 줄 알아. 모두들 다 보고 있어.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종교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연극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교를 찢으시고 여러분의 오늘 칼을 주실 거예요. 예, 이 종교의 영을 찢어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대관식이 그냥 연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이 종교를 찢게 씌우시고 칼을 주시는 그런 대관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묶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왕중왕의 종이, 왕중왕의 신임받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사람의 종이 되고 심지어 음녀의 종이 되고 이 종교의 영의 종이 되어버렸던 하나님 이 옷을 이제 완전히 찢어버리고 우리 생명사에게 부름받은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이 왕 사도들이 하나님 권세있게 일어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곧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많은 의인의 영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천군천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아주 폭포부에서 실제적으로의 존경이 찢겨나가며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되찾는 시간이 될 줄다. 영광과 존귀를 되찾으시고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더 감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선포해
You're
묶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불러야 돼, 불러야 돼. 오, 자유다, 자유. 알렐루야. 우리 이걸 촬영이죠? 지금 바로 지금 촬영해야지 뭐죠?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퍼포먼스는 리얼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지막 날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식으로 대관식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하나님 우리 생명사로부터 모든 종기형들 음료의 취급들이 완전히 이 시간 안에 해결되게도 하시고 완전한 영광의 자유로 들어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종기형들은 날아가라. 내 빠져라. 생기야 불어라. 바람아불어라. 모든 음료의 취급 다 날려버라. 부하 영광의 자유로 들어가라! 어! 어! 아멘.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영광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